네, 이번엔 잽케어 모음집입니다. 첫 번째 루페 핀토 그리고 호비토 레노프의 벤턴급 타이틀전입니다. 빨간색 트렁크가 핀토, 검은색이 호비토 레노프입니다. 8라운드. 아, 핀토의 날카로운 잽, 호비토 다운. 네, 호비토 일어납니다. 하지만 정신을 쉽게 못 차리는데요. 네, 주심 경기 끝냅니다. 다운 장면 보겠습니다. 심플하네요. 여기서 잽 한번 주고요. 그대로 툭. 89년 1월 토미 모리슨 그리고 마이크 폴레이의 헤비급 경기입니다. 노란색 트렁크가 모리슨입니다. 1라운드. 아, 모리슨의 강력한 잽 다운입니다. 심판에 가려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아, 묵직한 잽이었습니다. 나이젤 벤 마이클 왓슨의 미들급 타이틀전입니다. 하얀색 트렁크가 나이젤 벤, 빨간색이 마이클 왓슨입니다. 6라운드. 와, 왓슨의 양후기 인스트리트. 이거 스탠딩 다운이죠. 네, 경기 다시 진행됩니다. 와, 하지만 나이젤 벤 오히려 거칠게 공격합니다. 왓슨 링줄에 기대어 공격합니다. 공격 주고받는 두 선수. 아, 왓슨. 네, 왓슨의 잽을 맞고 다운당하는 나이젤 벤. 아, 주심 경기 중단시킵니다. 다운 장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훅 스트레이트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마지막 여기서 서로 잽이 크로스 됐는데 왓슨의 잽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자밀 맥클레인 마고메트 아프두 살로모프의 헤비급 타이틀전입니다. 하얀색 트렁크가 맥클레인, 검은색이 아프두 살로모프입니다. 1라운드. 와, 맥클레인의 스트레이트. 아프두 살로모프 다운입니다. 일어납니다. 2라운드. 우와, 아드살로모프의 잽이었습니다. 네, 이거 경기 끝납니다. 네, 여기서 들어가다가 잽에 걸렸습니다. 네, 켈브룩 헥토르 살비디아의 웰터급 12라운드 경기입니다. 빨간색 트렁크 켈브룩, 검은색이 살디비아입니다. 3라운드. 아, 켈브룩 역시 빠르네요. 와, 잽을 맞고 다운당하는 살디비아.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주심 경기 끝냅니다. 켈브룩의 기가 막힌 잽이었습니다. 여기서 쭉 들어가다마자 충격이 컸습니다. 코발레프 그리고 세드릭 에규니의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전입니다. 6라운드. 아, 코발레프 바디잽 그리고 스트레이트 훅. 이거 스탠딩 다운이죠. 네, 경기 다시 진행됩니다. 다운 장면 보겠습니다. 바디 주고 여기서 그대로 스트레이트 훅. 7라운드입니다. 와, 이거는 이번엔 바디잽입니다. 에그뉴 다운이고요. 이번엔 경기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다운 장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쭉. 아, 명치 쪽으로 들어간 듯 보입니다. 강합니다. 역시 코발레프. 그 다음 경기 리암 윌리엄스 그리고 크리스 칼스로우의 영국 라이트 미드급 타이틀전입니다. 2라운드. 아, 리암 윌리엄스의 잽입니다. 다운. 이거 경기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다운 장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쭉 들어가면서마자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루카스 마티시에 그리고 테와키람의 웰터급 타이틀전입니다. 하얀색 트렁크가 루카스 마티시에입니다. 8라운드. 와, 마티시의 원투. 이거 키람 잽을 맞은 듯 보이죠. 하지만 일어납니다. 경기 다시 진행되고요. 8라운드. 아, 마티시의 롱은 빗나갔습니다. 네, 마티시의 강력한 잽. 이거는 경기 끝난 것 같습니다. 다운 장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잽 주고 스트레이트가 이어갔지만 와, 잽에 충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와, 상대 잽을 막으면서 마티시의 잽이 들어갑니다. 정말 좋았네요. 쭉.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